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오늘 부산에서도 일부 의사들이 휴진에 동참했지만 낮은 참여율로 다행히 의료 대란은 없었습니다. 환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언제까지 이런 불안을 겪어야 하냐며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유태경 기자입니다. 부산대병원의 외래진료 접수 창구.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입니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오늘 부산대병원 본원에선 교수 18명이, 양산에서는 10명이 휴진했습니다. 당초 휴진 의사를 밝힌 210여 명에 비하면 실제 참여율은 크게 낮았지만 일부 과에서는 교수 전원이 휴진하면서 외래 진료가 멈추기도 했습니다. 재활의학과 진료실 앞입니다. 소속 교수 모두가 하루 휴진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동아대와 인제대백병원, 고신대병원에서는 휴진으로 진료와 수술이 취소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네 의원의 경우 사전에 휴진 동참 의사를 밝힌 곳은 87곳이었으나 313곳으로 늘어 전체의 12%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참여율이 높지 않아 의료대란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한 상황이 언제쯤 끝날지 환자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환자들을 갖다 인질 삼듯이, 나도 암 환자거든. 남편도 지금 암 환자고. 몇 시간을 진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중증 환자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암 환자 권익협의회가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진료 거부와 치료 지연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나 방안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환자들한테는 수용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상황들을 전공이 집단 사직 이후 넉 달, 의정 갈등 속에 환자들은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